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이번에도 실질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 등 11개 나라 대표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안보리 차원에서 의미 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는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7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지난 5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관련 안보리 회의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의장 성명, 제재 부과 등 안보리 차원의 대응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 한국, 일본 등 11개국이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이 올해 1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규탄하면서 특히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계속된 침묵은 안보리의 신뢰와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hile the DPRK escalates its destabilizing actions, the Security Council continues to remain silent. Each ballistic missile launch that results in inaction by the Council erodes the credibility of the UN Security Council itself in addressing the DPRK and undermines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11개국 대표들은 이어 북한 규탄에 안보리가 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과 상호 동의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협력하고 결정할 준비가 돼 있지만 명백하고 반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안보리가 공개적으로 소리를 낼 책임이 있다는 전제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국제 제재 체제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며 회원국들의 완전한 대북 결의 이행을 강조하고 이어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We urge Pyongyang to respond positively to outreach from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from others. We continue to call on the DPRK to choose the path of dialogue over instability and to prioritize the basic needs and human rights of its own people over it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이번 공동성명에는 지난달 28일 성명처럼 알바니아, 호주, 브라질, 프랑스, 일본, 영국 등 모두 11개국이 참여했고 올해 초부터 발표된 세 차례 공동성명에는 참여하지 않다가 지난달 28일에야 처음 이름을 올렸던 한국도 다시 동참했습니다. 유럽연합 EU와 캐나다 등은 별도로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의 나빌라 마스랄리 대변인은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북한의 노골적인 국제법 무시 행위를 보여준다며 북한은 반드시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하며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사무실은 VOA에 보낸 논평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재개는 영내와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북한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미국 의회에서는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에 대해 새로운 악의 축이라고 규정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러시아의 철군 결의안에 참여하자는 북한에 대해 악랄한 독재자의 나라라며 비난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의 마샤 블랙번 상원 의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5일째인 지난 1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끈 보이지 않는 손이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부추긴 중국을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을 새로운 악액축으로 규정하고 북한을 비롯한 이들 새로운 악액축 나라들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2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액축으로 규정한 지 약 20년 만에 북한은 이란은 물론 이번에는 중국, 러시아와 함께 새로운 악액축이라고 공화당 의원이 규정한 겁니다.
민주당의 제프 머클리 상원 의원은 지난 3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유엔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에 북한과 벨라루스, 시리아, 에리트리아가 반대표를 던진 것과 관련해 누구에게 투표하는지는 많은 것을 말해준다면서 이들 국가들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에리트리아, 시리아는 악랄한 독재자의 나라이고 벨라루스는 악랄한 독재자가 이끄는 러시아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했습니다. 딕더빈 상원 민주당 원내 총무도 지난 2일 트위터를 통해 유엔의 러시아 규탄 결의 투표를 거론하면서 북한은 러시아와 함께 동료 살인범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시리아와 북한에 있는 단 몇 명의 전 세계 동료 살인범과 함께 완전히 고립됐다는 겁니다. 미국 의회에선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한도 보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에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계인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은 지난달 말 북한이 올해 들어 8번째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은 핵무기고를 늘리고 힘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행동과 우리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김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의 외교 정책은 세계 무대에서 힘을 보여주고 미국 우방국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호주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연루된 북한 무역회사에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북한의 제재 위반과 회피를 도운 중국과 러시아 기업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3일 발행된 호주 연방입법등록부에 따르면 마리 스페인 호주 외교장관은 지난 1일 북한의 부흥무역과 중국의 단둥 치리어스 무역, 러시아의 프로피넷 등 세 곳을 호주의 대북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호주 외교부는 북한 부흥무역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또는 미사일 프로그램에 연루돼 제재 명단에 올랐으며 중국의 단둥 치리어스 무역과 러시아 프로피넷은 북한의 대북결의 위반과 회피를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해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부흥무역은 아직 유엔 안보리 제재나 미국 등 각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올라있지 않은 기업이며 중국 단둥 치리어스 무역과 러시아 프로피넷은 앞서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도 이미 포함된 기업으로 확인됐습니다. 호주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지난 2006년부터 대북 독자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재 대상에 오를 경우 호주 여행이 금지되고 제재 대상 개인이나 기업과의 금융 거래가 제한됩니다. 북한이 지난 2018년 폭파했다고 선전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 건축물이 지어지고 보수가 이뤄지는 등의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가 밝혔습니다.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는 7일 위성사진 업체 맥사 테크놀로지가 지난달 18일과 지난 4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빈 공터였던 공간에 건축용 목재와 톱밥 등이 쌓여있고 새 건물이 들어서거나 기존 건물의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 사진을 분석한 제프리 루이스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 동아시아 국장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북한은 건축과 갱도 지주 공사에 상당한 양의 목재를 사용해 왔다면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운 활동이 있음을 시사하는 초기 징후가 포착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2018년 5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조치 이후 처음으로 현장에서 목격된 것으로 향후 활동을 위한 예비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북한이 올해 초 공언한 대로 핵과 미사일 활동 유예 조치 재개, 즉 모라토리엄을 파기하고 핵실험 재개 준비 상태로 되돌릴 계획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18년 5월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2006년부터 2017년 사이 6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비핵화 조치의 일환이라며 폭파해 폐기했다고 선전했지만 관련 전문가들을 초대하지 않고 일방적 행사로 진행해 실제 핵실험장 폐기에는 의문이 이어져 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지난해 북한에 제공한 인도적 지원 물자가 관련 시설에 배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변인은 7일 북한 남포항을 통해 지난해 10월 북한에 들어간 영양소 치료제 등 지원 물자와 관련한 VOA의 질문에 최근 격리와 소독 과정을 마친 해당 물품들이 북한 보건성과의 협의를 통해 보건 영양시설에 배포되는 과정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과정은 북한의 어린이와 여성들에게 필요한 필수품의 일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초기 단계라며 이번 일이 보다 정기적인 물품 공급의 시작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유니세프는 그러나 지원 물자가 실제로 주민들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을 우려하며 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적 프로그램은 어린이의 가장 시급한 요구를 충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니세프는 지난 1월 중국 다련에서 지원 물자를 실은 화물 2개가 1년 6개월여 만에 북한 남포항에 도착해 각각 60일과 90일간의 격리에서 해제돼 정부 배급소로 보내졌다면서 물품들은 임산부 16만 명을 도울 수 있는 미량 영양소 치료제 등 영양 공급 물량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e'll be right back.